자, 제휴 리딩 버디 2의 2-4 해설 성취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의 4-2에서는 부정문. 문장 속에 not을 집어넣어서 뭐뭐 한다가 아니고, 뭐뭐 다가 아니고, 뭐뭐 아니다 라는 표현하는 것들 배웠고요. not을 넣는 방법은 누가 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겠죠. 네. 오케이,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묻는 방법, 아니라고 가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그방 안에, In the room. in the room, 나의 친구들이 그방 안에 있어요. My friends are in the room. My friends are in the room. 그러니까 그러면 너의 친구들이 방 안에 있니? 라고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걸 보고 의문문을 만든다고 합니다. 무엇이 의문문인지 알아야 되겠죠. 의문문은 쉽게 말해서 물음표 붙일 수 있는 뜻. 그래서 네 친구들 방 안에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friends in the room? Are you friends야? Are your friends야? 저 보니까 제우가 you를 써야 할지 you어를 써야 될지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you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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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you하고 you어를 아직 구분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너는 친구야? 너의 친구야? 너의 친구. you어는 I하고 같은 거야? me하고 같은 거야? my하고 같은 거야? 아, 말로 뭔가 하니까 잘 모르겠네. 아이 유어는 아이하고 같은 겁니다. 유어는 쓰임새가 아이하고 같은 쓰임새입니까? 마이하고 같은 쓰임새입니까? 미하고 같은 쓰임새입니까? 마이요 마이 마이하고 같은 거죠. 네 됐습니까? 네 more are you friends는 more are you you하고 your 정도는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너의인지 너는인지 너를인지. 네, 자 그래서 are your friends in the room 이라고 물어봤는 이런 걸 보고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나의 친구들이 방 안에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보고 부정문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not이나 never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My friends aren't in the room. My friends aren't in the room. 지금 보이는 세 문장. My friends are in the room. Are your friends in the room? My friends aren't in the room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 동사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누가 다 누가 뭐뭐 하니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만든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계속해서 그녀가 거기에 간다. She goes there. She goes there. 네, 그녀가 거기에 갑니까?라고 But 묻고 싶으면 does she go there? Does she go there? 네, 그녀가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은 She doesn't go there. She doesn't go there. She goes there. Does she go there? She doesn't go the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ow does she does? how does she does인 경우. 오케이. 그다음에 나는 수영할 수 있어요. I can swim. I can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Can you swim? 나 수영 못해. I can't swim. I can't swim. 그래서 I can swim. Can you swim? I can't swim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양념시킨. 영념시 Can. can, will, should, may, must 같은 게 사용된 거다. 그 다음에 will not의 줄임말은 뭐다? Want. want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발음이 뭐하고 똑같다? want하고 원하다. 똑같다. 이거 무슨 뜻인데? 원하다. 원하다란 네. 하다시고요. 이거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양념식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 지금까지 부정문 같은 거 얘기했고요. 하다시 속에 was나 were 또는 did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보고 무슨 시제라고 그럽니까? 과거 과거 시제. 시제죠. 과거 시제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최근에 새롭게 더 배운 게 무엇인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종류는 be 동사였습니다. 근데 be 동사의 현재 시제는 뭐가 들어있는 경우입니까? 현재 시제. be 동사의 현재 시제는 뭐가 비동사. 나옵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행복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인데요. I am happy. 그러면 현재 시제는 뭐뭐 am
is are. 몰랐습니까? 아니요. am, is, are가 들어있으면 이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인데 그 네. 표현한 내용은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쓰는 거다. 네. 됐습니까? 네. 네, 근데 am과 is의 과거형이 뭐다라고 배웠죠? was. was고요. 그 다음에 are의 과거형은? were. were.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배가 고프다라는 거는 그가 언 무슨 시제? 시제는 그 선생님이 누가다를 맨날 그리는데 이 부분이 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를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배가 고프다는 표현은 무슨 시제 같아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he is hungry. he is hungry라고 표현하겠죠. 그럼 예를 가지고 묻고 싶으면 is he hungry? is he hungry 하면 되고 그다음에 배고프지 않다는 표현은 He isn't hungry. He isn't hungry. 또는 he's not hungry. 라면 하면 되고 이 세 가지 표현은 전부 다 be 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인데 시제가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녀가 화났었다라는 표현은 she was angry. she was angry. 고 됐습니까? 네. 그녀가 네. 화났었니라고 묻고 싶으면 wasn't she angry? Wasn't was she angry? Was she angry?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녀가 화나지 않았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She wasn't angry. 그래서 she was angry, was she angry, she wasn't angr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be동사. be동사인데 was가 사용됐기 때문에 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he is hungry 뒤에 쓸 수 있는 건 now가 어울립니까? 아니면 yesterday가 어울립니까? now. now가 어울리고 she was angry 뒤에는 둘 중에 yesterday. yesterday가 어울린단 말이에요. now, yesterday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인데 이거는 지금이고요. 네. 이거는 어제. 어제니까 이게 과거란 말이죠. 네. 과거를 나타내는 말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3학년, 아, 뭐 6학년 되고 중학생 되죠. 중학생 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She was angry now 해놓고 이 뒤에 now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나오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 여기도 He is hungry yesterday 이 뒤에다 yesterday 써놓고 맞냐 틀렸냐 그러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틀린 문장이다 라는 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치 성모야? 뭐. 그치? 성모야 그치? He was angry now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걸 왜 틀렸는데? 그러면 얘를 그대로 놔두고 싶고 이걸 올바른 문장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형 네. 똑똑하지? 그치?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아프다 You are sick 현재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아팠다가 아니니까 네. 그러면 너는 현재 아프냐고 묻고 싶으면 Are you sick? Are you sick?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너는 현재 아프지 않다라고 하고 싶으면 You aren't sick You aren't sick 또는 You are not sick. You are not sick 자 그래서 원래 이거를 하나도 안 줄였으면 어떻게 쓰냐 You are not sick 인데 요렇게 줄였으면 you are not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네. 요렇게 줄였으면 you aren't sick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축약형이라고 합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컴퓨터가 붕 뜨지?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그들이 피곤했다 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 표현 같아? 과거 시제 피곤하다가 아니고 피곤했다니까 과거에 대한 얘기죠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y were sleep 네, 졸린하고 피곤한하고 언제 구분할래? 피곤한은 T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아, tired 그래서 뭐라고요? They were tired They were tire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계속해서 비동사된 과거 시제입니다 네. 그러면 그들이 과거에 피곤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ere they tired? Were they tired? 그들이 과거에 피곤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They weren't tired They weren't tired 어? 네. 계속 비동사만 나오네 자
자, 그다음 두 번째 종류 문장에 누가 다 만드는 종류 두 번째 중에는 하다시였죠. 그래서 이전에 현재 시제 표현일 때는 뭐 또는 뭐가 하다시 속에 들어있다. 두 또는 does. does가 들어있으면 이걸 보고는 현재 시제라고 한다고. 네. 언제 do를 쓰고 언제 does를 쓰는지는 말하고 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do 또는 does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고 현재 시제라고 하는데. 네. 근데 과거에 뭐뭐 했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 경우에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가게 되고 did가 들어가게 되고 왜냐하면 did의 뜻이 했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그때 하다시 did가 들어갔을 때 하다시의 모습도 다양한 모습들을 익혀두어야 한다. 그래서 듣다는 do가 들어있는 형태니까 hear인데 들었었다 하고 싶으면 heard. 오 발음도 좋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방문하다는 현재 표현이니까 두가 들어있는 형태고 visit인데 과거에 방문했었다 하고 싶으면 visited 가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쓰다, 보내다, 사용 u로 시작하는 아 아니네 s로 시작한 단어네 spend는 두가 들어있는데 이 속에 did가 들어가면 sp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다는 두인데 과거 형태는 did다. 잠을 자다 sleep이고요. 잤었다 slept. 오, 잘 기억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나는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될 느낌입니까? 현재 시제. 현재 시제죠. 그래서 I visit Korea. 근데 난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다. 작년에는 영어로 뭔데? Last year인데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 visited Korea last year. 그렇죠. Last year 하고 여기에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잘 어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언제? 언제 너는 한국을 방문했었니가 되고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id you visit Korea? When did you visit Korea? 그렇죠.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 하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when did you visit Korea? 그 다음에 나는 하루에 5시간을 공부하는 것에 쓴다 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제. 이거는 현재 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do나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he spent 5 hours 어딘가 틀렸는데요. he spent는 He spend 라고 하면 절대로 될 리가 없죠. 뭐라고요? He spends 5 hours studying a day. 그가 매일매일 5시간씩 공부에 시간을 소비합니다 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He spends 5 hours studying a day.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시제고 하다시라면 do 아니면 does인데 do예요? does예요? does. 왜 does입니까? 만약에 나의 형은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는데 쓴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나의 형은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합니다 라는 표현은 My brother 5 hours studying a day. 누가 이거를 그냥 he 대신에 my brother를 넣었는데 그러면 나의 형이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는데 쓴다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나의 형이 유리에 나의 형이 뭐뭐 한다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형이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한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My brother 5 이거를 그냥 나의 형으로 바꾸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의 형은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는 것에 쓴다. My brother 5 hours studying a day. My brother 5 hours studying a day. 이런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My brother 5 hours studying a day. 이런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써서 보여줄까?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없겠지.
네, 선생님 이거 마침표를 못 찍겠는데? 응? 왜 마침표를 선생님이 못 찍겠다고 그러죠? 누가다가 아니니까. My brother 5 hours studying a day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일단 be 동사라면 여기에 is나 was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do나 does나 did라면 하다시가 있어야 될 거고. 왜 하다시 더지? 나의 형이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한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니? My brother 5 hours studying for days. My brother 5 hours 그다음 뭐? Studying a day 그다음 뭐? days. A day 끝. 이게 나의 형이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는데 쓴다는 표현입니까? 오케이, 그럼 누가 나의 형이 다 5 hours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이게 하다신가요? 선생님이 왜 맨날 영어 문장 할 때마다 진짜 모든 문장에 다 이거를 계속 그리고 있어요? 이거 왜 그릴까요? 영어랑 우리말이랑 뭐가 다르다는 걸 너한테 계속해서 내가 이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태까지 보여준 거를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 어떡합니까? 나 형이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는데 쓴다라는 표현. 하이 잉글리시에 있는 문제 다 풀으려고 그랬어 내가. 알지? 풀수 있는 만큼. 학교에서 그 풀이는 하고 있습니까? 아,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days. Oh, days.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중에 여기에 있는 단어들 중에 쓴다라는 표현은 도대체 누군가요? 쓴다라는 표현 도대체 누구예요? My가 쓴답니까? Brother가 쓴답니까? Five가 쓴답니까? Hours가 쓴답니까? 아니면 Studying이 쓴답니까? A day가 쓴답니까? 음? 이거는 뭔데? 왜 S 왜 붙였는데? 이게 하다시라서 뭐 여기다가 더즈 집어넣은 거예요? 어? 데이의 뜻이 뭔데? 날. 날 하루인데 이게 하다시입니까? 언니. 날들입니까? 이거 하루 이거는 하나라 그랬다가 이건 또 아니면 여럿이라서 S를 쓴 겁니까? 나의 형이 나의 브라더가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는데 시간을 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My brother spends 5 hours studying a 난 day. 단순히 그냥 진짜 간단한 거 물어봤어. 얘 대신에 he니까 my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he가 될수 있어 없어? 할수 있어. 그냥 얘 자리에다가 my brother만 넣으라고 그랬는데 한참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영어로 뭔데? He spends 5 hours Studying a day. 그럼 내 studying a day. 친구가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는데 시간을 쓴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내 친구 용어로 뭔지는 알 텐데. My friend. 그래서 친구는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해요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까? 내 친구는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해요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My friend spend 5 hours studying a day. 심장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임자?
누가? 나의 친구가. 뭐 한다? 쓴다. 이게 누가 다잖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지금? 하다시 두. 왜 하다시 둘을 해야 되죠? 왜 하다시 두? 하다시 두면 하다시 두는 이유를 알잖아. 어떨 때 하다시 둔지. 그 행동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누가라는 부분이 안만 길어봤자 뭐나 뭐나 뭐가 아닐 때는 두를 쓰겠지. 그치? 어? 뭐나 뭐나 뭐일 때는 더즈를 쓰고요. 안 그래요? 이거 한 200번은 내가 얘기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왜 하다시 두냐고요. 자, 하다시 두, 고를 가지고 좀 해보자, 고를 가지고. 고, 간단한 표현. 어떨 때 그냥 고우죠? 고우즈가 아니고. 일단 가정도 했고, 아이 고우겠네. 내가 간다. 또. 고우즈가 아닌 것들 다 얘기해보죠. I go. 또. 고우즈라 그러면 고우인 경우 뭐였으면 고우즈 해야 되는 경우. She goes. She goes. 그다음. It goes. It goes. 또. She goes. He goes. 그럼 나머지는 그냥 고우겠네. 그럼 I go 있어 또. 응? I go 또. 내가 간다. I go 또. 누가 간다 할때 그냥 뭐야? 네가 간다 아니야? You go. 또. You are go. You are go. 너 의가 가? 아 아니면 이거? 이거? 이렇게? 내가 간다는 표현은 내가 나는 학교 갑니다. I go to school. 어너 학교 가네. You go to school. 또 누가 고우라는 행동 할수 있어? 어? 혹시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럼 We 뭔데? go. We go야, we goes야. 우리는 we인데, we go야, we goes야. We go. We goes야? We goes야, we go야. We go. 선생님 한 400번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 아는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알면 진짜 안다 그래. 선생님 이거 봐. 한 200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려고 하는데 막 너무 힘들어. We goes지. 또 누가 간다 표현할 수 있어? 내가 간다. 우리가 간다. They go. 그지 간다. They go. 선생님 니한테 지금 이거 왜 보여주고 있을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나 더즈면 현재 시제라고 하는데 어떨 때 두고 어떨 때 더즈인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내가 지금 내 친구가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는데 쓴다라는 표현하고 있어. 네가 My friend spend 5 hours studying a day 했어. 어디가 틀렸대. 어디가 틀렸을 것 같아. 지연이 네 친구지? 네. 어. 지연이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 나는 영어로 뭐라 그래? 말을 하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 그래? I라고 그러고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You. You라고 그러고 그럼 이 상황에서 지연이는 뭔데? They야? We야? 아니요. You야? 아니요. It이야? 아니요. She야? 아니요. He야? 네. 그래. 내 친구 지현이가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는데 시간을 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겠니? My friend spends 5 hours studying a day. 어? 이게 뭐 I로 바꿔 쓸수 있냐? 내 친구인데 내 친구가 나야? 내 친구가 너야? 내 친구가 그들이야? 우리야? 너희들이야? 얘 안만 길어봤자 he 아니면 she겠네.
이렇게 보여준 뭐라 이게 모든 어 my father 일 수도 있고 my grandfather 일 수도 있고 my friend 일 수도 있고 my brother 일 수도 있고 어 지현일 수도 있고 성모일 수도 있고 창수일 수도 있고 철수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어 철수가 뭐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는데 쓰면 뭐 철수 스펜드냐 철수 스펜드냐 이거 물어봐야 됩니까? 어? 자 보통은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한대요. 근데 어제는 뭐 시험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6시간 공부했대요. 이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He spent 4 아, 6을 영어로 부릅니까? 6 6 hours studying a day. A day? Studying yesterday. He spent 6 hours studying yesterday. 자, 너는 얼마나 오래 자니? 이거는 무슨 시제 표현 같아요? 이제. 헤이, 그래서 이 표현 하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한다? How long? Sleep. How long sleep? I have. Are you asleep? Are you asleep? Sleep의 뜻은? 자다. 근데 are you sleep이겠냐? 응. 어? 하루에 8시간 잡니다. I slept. 뭐라고요? 이거 무슨 시제 표현이에요? 나 하루씩 아, 하루에 8시간 잔다라는 거. 현재 시. 그러면 I sleep for 8 hours a day.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또 이것도 자, 너의 혁은 얼마나 오래 다니? 뭐 이것도 보여드려야 돼요? 너는 얼마나 다니가 뭐였어요? How long? How long do you sleep? How long do you sleep인데 얘는 얘만 바꿔놨어 지금 너를 너의 형으로 바꿔. 너의 형은 얼마나 오래 자니? 하고 싶으면 How long Do you sleep? Do you sleep? Okay? 아니요 지금 뭐 한글을 봐봐라. 너가 있던 자리에 그냥 너의 형을 집어넣었다. 어? 그럼 너는 얼마나 오래 다니가 How long do you sleep이었어. 그럼 너의 형은 얼마나 오래 다니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Do your brother sleep? Do your brother? What is your Amangiro Bazar? Where are you? You don't hear it. No, you are not. No, I know. Because I'm here. What do you say? I'm not going to go to the other one. What do you say? 어? 어떤 남자냐고. 그래서 어디가 틀렸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어딜 보나 얘가 뭐가 될 수 있다는 설명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너의 형이 얼마나 오래 다니라고 묻는 게 How long do he sleep이냐? 어? 너의 형이 얼마나 오래 자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겠어? Does your brother sleep? 이겠지. 네. 안만 길어봤자를 왜 하는지를 좀 이해를 하라고요. 야, 그럼 나의 형이 하루에 10시간 잔대요. 아유, 되게 오래 자네. 이거 다 끊어줘야 돼요, 선생님이? 안 끊어도 되죠? 나의 형을 영어로 할줄 모릅니까? My brother. For 10 hours sleep. 에이. 선생님이 영어 문장이랑 우리말이랑 뭐가 다르다라는 설명을 하려고 맨날 하는 짓이 있어. 그냥 써 있는 대로 단어만 그냥 막 집어넣는다고 문장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요. 끊어 이렇게 표시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영어 표현은 얘랑 얘가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니? 어? 나의 형이 하루에 10시간 동안 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어 문장의 시작은 기본 문장의 시작은 누가 다로 시작한다고요? 이 얘기를 한 500번은 해드려야 됩니까? 이 문장에 누가 다만 얘기하면 누가 다. 누가 다. 했다, 진짜. 누가 다. 그래. 그게 묶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땅콩 모양으로. 그럼 이게 잔다냐? 어? 이게 잔다냐고. 그래서 My brother sleep. 10 hours. 어디가 틀렸게? 네가 쓴이 문장은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 왜 하다시 두지? 자는 행동을 하는 사람 누군데? 나의 형. 나의 형. 나의 형 안만 길어봤자 뭔데? He. 그래서 슬립의 뜻이 뭔데? 하다. 그럼 무슨 신데? 하다시. 그럼 나의 형이 자면 My brother sleep이겠냐? My brother sleeps겠냐? 넌 수정해 있는 거 있지? 오늘 다못 끝나겠다, 재우야 또. 아니, 뭐 설명했는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냐? 아니야. 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